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매번 아웃사이더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영이에요. 양 선수 모두 2맵에서는 공식전 천승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또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송병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을 좀 불안하게 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면 선수가 아웃사이드라면 예, 그 가까운 거리를 노릴 수 있는 뭐 투팩이 내지는 예, 뭐 박하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 모습은 거의 원팩 더블 커맨드인 건 예, 확실한 것 같네요. 굉장히 꼼꼼히 정찰하고 있어요. 예. 야, 지금 정명훈 선수가요. 예, 에드원 달고 탱크 뽑기도 전에 지금 예, 커맨드 센터를 먼저 들어갔거든요. 예, 상당한 배짱이죠. 예, 예. 굉장한 압박인데요. 예, 이렇게 테란이 이런 플레이를 요즘 종종 하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예, 원질럿 원드래곤을 많이 찌르죠 요즘. 탱크 나무 잠깐 예, 뒤로 뺍니다. 막았어요. 이 정도 네. 막았는데 예, 예.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업 끝나고 나서 드래곤으로 예, 새내기 되는 타이밍 때 한 번 더 이제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자, 밀어낼 수 있을지. 예, 왜냐하면 지금 예, 원게이트 로보틱스 상태에서 송명우 선수도 사실 원게이트 멀티를 했다는 것도 프로토스 굉장히 빨리 가져가긴 한데 테란이 더 빠르거든요 네. 지금. 아 근데 저 견제 안 들어오면 확장 빠른데 드라군 안 넘어갑니까? 네. 두 차례 세 차례 지금 밀어넣기 실패했어요. 밀어넣기 한 번 더. 이거라도 좀 통해야 됩니다. 송병훈 선수. 아 한 번 안 들게 말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드래군한테 뭐 좀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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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참 드래군이 속을 많이 썩여요. 공을 한 대여섯 번 던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잠깐만 안 가겠다라는 네. 안 가겠다는 겁니까? 명명 불복종이에요. 예, 원망 많이 하겠네요. 일단 이 드래곤 한계 역할이 꽤나 큽니다. 아무래도 멀티도 늦고 따라가는 입장에서의 송병구 선수가 이 한계 효과를 그래도 나름 봤고요. 네. 예, 문제는 드랍십이겠죠 이제. 예, 송병구 선수가 과연 그 드랍십에 흔들어 플레이 얼마만큼 잘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드랍십을 쓸 수 있는 스타포트 위치가 현재로서 절묘하고요. 네, 그리고 옵점하고 네. 와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기만 하면. 네, 네. 네. 그 정경훈 선수 신경을 무지 많이 네. 네, 거슬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 탱크의 시즈 모드보다도 벌처의 소극과 마인업을 먼저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래곤에게는 휘둘릴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나, 네. 지금요. 네, 그러나 드랍십은 갑니다. 네, 자, 병력들 어디 배치되어있죠? 전투까지 되면 공간이 빕니다. 딱 나갔거든요, 네. 드래곤이. 어? 여기도 길이 막힌 거 아닌가요? 어? 쟤는 뭐합니까? 벌처를 깊숙이 내려놨어야 되는데 안 보내는데 심시티! 심시티 대박이에요 송병구! 상대편 네. 보고 합니까 지금? 네, 뭐. 정명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오히려 네, 지금 리버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정명훈 선수 이걸로는 지금 아무리 정명훈 선수의 벌처라고 할지라도 네, 마인 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줄 수는 또 없고요. 그러면 몇 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인 개발까지 됐으니 이게 좀 대박 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리버도 문제예요. 네. 네. 자 공격입니다 이제 요 벌처 잡고 바로 공격 전환하거든요. 셔틀 준비 중이에요. 스피만하면 셔틀 네, 준비해 주세요. 셔틀 어떻게 되나요? 셔틀 대기 중. 정명훈 선수가 입구 쪽으로 좀 더 그 어떤 네. 수비 라인 두터기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레이스 있어도 공격 네. 셔틀이기 때문에 떨굴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 누가 봤어요. 살아서 떨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드라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리버까지 있습니다. 예, 네, 레이스도 밀어내고 1타! 근데 리버 1타 불발! 이거 굉장히 잘 막은 거예요. 네. SCV 피해를 안 받았거든요, 지금. 아직 킬은 거의 네.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셔틀 하나라도 잡게 되면 네. 송병우 선수가 손해보는 겁니다. 탱크 시즌 모두 위치 잘 잡아야 돼요. 돌아와서 탱크 한 방! 한 방 더 쏘자, 한 방 더 쏘면 탱크 죽어요! 탱크 잡았어요! 예. 셔틀 한 기도 안 잃었고요. 네. 한 번 더 네, 돌겁니까? 아니면 스프레스 데미지 줄 수도 있어요. 자, 마인드 역대방도 바로부터 탱크 잡고 SCV 지금 잘못 마인드 마인드 괜찮아요. 마인드 괜찮아요. 그리고 탱크 막다. 야 정말 신들린 컨트롤 송병구. 송병구 죽지 않았어요. 송병구 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6시에 제대로 흔들어줬고 이런 정명훈의 오늘 정명훈 그래. 건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당하고만 있을 정명훈이 아니에요. 네, 앞마당 쪽. 자, 레이스 맞춰도 레이스가 병들이 많아요. 네, 큰 도움이 안 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강력한 데미지 주지 못하면 벌처까지도 같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 지금 자 서로 공격하고 있어요. 서로 정면 컨트롤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일꾼 네. 잡아야 돼. 일꾼 잡아야 돼요. 네. 수비는 됐죠 네. 이 정도면 지금 정도 어느 정도 수비 됐고요. 네. 서로 간의 피해 정도를 따져봤을 때 이거 테란더 피해가 그렇죠. 큽니다. 네. 정명훈의 피해가 커벤샤 날아가면 안 돼요. 일꾼 다 죽어요. 자 탱크 막타. 탱크 제일 막타. 잡았어요. 탱크 죽었죠. 아 센터 뛰었어요. 네. 센터 뛰었고요. 일꾼도 다 죽여 이겼어요. 커벤 센터 맞아요.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송명호 선수가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봤어요. 네. 이 안에 또 확장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9시 그리고 외곽 가져갑니다. 아웃사이더로 외곽 먹는 선수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800원이나 네. 지금 딴데 썼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지금 오늘 경기가 대박인데요. 송명호 선수가 항상 그 지적받았던 점이 느리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빠른 빠른 정명우 선수를 상대로 견제 못하게 우리 자신을 돌리고 있어요. 완전 대박입니다. 이번가 죽질 않아요. 불사실입니다 지금요. 환상의 컨트롤 네. 나왔어요. 환상의 컨트롤. 정명우 선수 컨트롤도 정말 좋았습니다. 리드까지 겸비하게 되면 정말 더 강력해지거든요. 네. 자, 사기터. 예, 오늘 진짜 캐리 한번 나와요. 외곽 다 먹으면 물론 아비타와 환영이 극대화되는 아웃사이더입니다만 합니다만. 네. 이렇게 되면 똑같이 드랍시트 한 두 개 정도 뽑아가지고 정명우 선수 똑같이 흔들어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시장전이 됐건 뭐가 됐건 무덤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송병구의 손발을 묶어줍니다. 그렇죠. 왜냐면 돼요. 네, 계속 막기만 하면 끌려다니거든요. 네. 똑같이 공격을 공격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명우 선수도 잘하면 송병구 9시 주고 네, 정명우 선수의 이 공격도 지금 꽤 나가는 겁니다. 이 9시 왜냐면 욕심될 겁니까 정병구. 지금 이 공격과 더불어서 이 병력은 또 11시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17킬인데 와, 19킬 네. 빨리 와서 넥서스 시켜야 돼요. 네. 성명구 9시에 지킬 겁니까? 아, 넥서스 날아가는데요 이거. 네, 원래 그 송명우 선수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정명우 선수가 네. 투자한 병력을 보고서 11시는 반드시 시켜내야 되는데요. 11시 지키기 위해서 9시에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명구. 또다시 송명구가 멈추고 나니까 정명우 선수가 흔들어 네. 시켜 왔어요. 여기 탱크만 잡고 탱크만 잡으면 한동안 타격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렸어요 네. 지금 한 선수도 네. 아쉽지 않아요. 네. 자, 장렬이 리버는 전사. 네. 그런데 이제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명훈. 네. 정명훈 선수가 뭔가 경기에 약간 꼬이는 감이 있어가지고 네, 초반에 좀 흔들흔들 네. 했습니다만 정명훈 가속도 한번 붙으니까는 네. 장난이 있는 장난이 11시 지켜내기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네, 계란이 만들어지면 계란이 만들어지면 네. 병력까지 가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가운데 팩토리 늘려놓은 곳에서 탱크 주변과 며치고 네. 이후에 세트 한번 지켜내면 잡는 거예요 정명훈. 드라군들이 계속 놓고 있습니다. 정명훈 주변을 못 보고 있나요. 공짜마인의 경력 잃고 확장이 드러들고 있습니다. 같은 속도로 맞추던 정명 선수가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훈은 드랍신만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벌써 그렇죠. 송병구가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판단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언덕 쪽이 병력이 많아요. 아, 이거 왜 지금 배럭스를 때리고 있어요. 투샷들이 와야 됩니다. 투샷들이 와서 언덕이 내려야 돼요. 언덕이 언덕의 탱커 정명훈은요 이것만 먹으면 이 경기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덕 탱크 밀리면 언덕 탱크 밀리면 송병구 이것까지 달라요. 송병구 대강로가 없어요. 대강로가 일단은 버텼고 정명훈 피해를 있어서 버텼고요. 막았고요. 송병구는 더 많은 명령을 뒤쪽에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일단 막았습니다. 야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캐리어가 네, 나오나요 설마.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있기는 있어요. 네. 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왜 병력이 안 나오는데 캐리어예요. 그 드라마틱한 캐리어가 되려면 지금 준비된 캐리어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어려움 맞는 캐리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송명구 눈물 젖은 캐리어가 네.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정명훈의 토스전이 왜 명품인지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드랍식과 벌처 동시 견제 예, 그리고 센터 한방병력 진군과 함께 또 동시 견제 예, 이러면 캐리어 보여줘야 돼요. 어디다 쓸 겁니까 지금 앞마당 확장기지 다 깨지고 있는데 근데 골리앗이 대비되어 있거든요. 워낙 빠르게 전면 선수가 캐치를 해버려가지고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역적이 될 것인지요 캐리어가 지금 골리앗이 잡아주면 골리앗이 잡아줘야 돼요. 추가 병력 줄줄이 오고 있어요. 네, 다 골리앗이겠죠. 1점 센터 다 세우지도 못했어요. 골리앗이야 다 골리앗을 잡아줘야 되는데 골리앗 죽는 골리앗보다 만들어지는 골리앗이 잡았죠. 저렇게 되면은 캐리어의 몸체를 캐리어 정규경 캐리어